수능특강 27강 1번 단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의 단락구조를 미리 얘기하면 이 앞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배경이야. 배경을 설정하고 그러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제를 마지막에 요약하고 있는 그런 단락구조라고 하겠어. 그래서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엄밀하게는 아래쪽이지만은 이 단락 너희가 선생님이 이거 표시한 거를 봐도 알겠지만은 이 핑크색으로 굉장히 많이 표시를 했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즘 나오는 그 주제 문제 경향이 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A는 B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A에 해당하는 게 이제 소재가 되겠지. 그 소재는 뭐 B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조의 어떤 단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도 읽어 내려갈 때 이제 똑같은 말들이 계속 이제 반복될 거야. 이제 말을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주제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희가 키워야겠고, 엄밀하게 이제 단락 구조를 따진다고 하면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던 대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배경 설정을 통해서 그 배경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요런 식의 단락 구조라는 거 명심하면서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글에서 그럼 과연 A가 뭔지는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 Reformers. 개혁가들은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뭐로써? 수단으로써 보았습니다. 어떤 수단이냐? Moving toward the idea of a responsive democratic governance. 자, 응대하는 민주적인 관리 방식의 이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수단으로 봤대. 어디에서? In the area. 그 공공 행정관리의 분야에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공공 행정관리의 분야에서 어떤 응대하는 민주적인 관리 방식의 이상을 향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보았다. 자, 이 말은 이 얘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글에서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인터넷이네, 인터넷. 개혁가들은 인터넷을 어떻다고 본 거야?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좀더 민주적인 관리 방식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다. 인터넷이 그 공공행정관리에 있어서 공공행정관리에서 민주적인 어떤 관리 방식을 이제 달성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인터넷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들은 봅니다. The burgeoning presence. 그러니까 급증하는 존재지. 바로 정부의 존재. 어디에서? 인터넷에서의 급증하는 정부의 존재는 뭐로써? 어떤 시도로써. 바로 response to citizens, 그 시민들에게 응대하는 시도로서. 그런데 시민들은 뭐로서의 시민들이냐? 바로 client와 customer, 의뢰인과 그리고 고객으로서의 그 시민들에게 응대하는 그러한 시도로서 인터넷에서의 그 정부의 급증하는 존재를 보았다는 거야. 자, 조금 정리를 할게. 그 개혁가들은 봤다는 거야. 인터넷상에서 이제 정부 이제 사이트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봤다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정부 사이트들이 늘어나는 걸 뭐로 보았느냐? 이제 시민들을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그 고객으로서 시민들을 대응하는 그러한 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그러면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러한 역할을 이제 정부가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또 개혁가들은 믿는다는 거야. 뭐라고 믿냐면 Conducting public business online.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것이 provide, 제공한다고. 많은 똑같은 이점을 제공한다고. 자, the same as에 걸리지? 뭐와 똑같은 이점이냐? 그러니까 민간 사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간 기업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공공 부문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시민들에게 어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점들 일반 사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사업들을 인터넷으로 수행함에 의해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지.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또는 공공기업들이 인터넷을 뭐로 사용한다? 바로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오냐 하면 지금 얘기했던 이것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야.
Information can be accessed. 정보는 accessed, 접근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전달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에서. 그런데 시민들이 편리할 때 좀 시민들이 편하게 정보가 접근되어질 수 있고 서비스가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지.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옛날에는 무조건 뭐 서류를 뗀다고 하면 전부 다 이제 동사무소를 가든지 세무서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쉽게 뽑을 수가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no standing in line. 그러니까 줄에서 서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부 사무실에서. 그리고 no trying to reach a bureaucrat by telephone. 그러니까 전화로 관료에게 연락하려고 애쓰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no waiting, 기다리는 것도 없습니다. 뭐? for forms, 어떤 서식들이 to arrive, 메일로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바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정부가 제공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쭉 설명되고 있지. 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진짜 이제 결론이 들어가는 거야. Just as the internet, 인터넷이 has brought dramatic changes, 극적 변화를 가져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전자상거래에 가져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자정부의 옹호자들은, 근데 이 전자정부는 뭘 전자정부니? 바로 이건 동격이지, 바로 제공이지.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전자정부의 옹호자들은 봅니다. 인터넷을 뭐로써? 한 방법으로써. To modernize the public sector, 그 공공부문을 현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관계를 민주화시키는 방법. 누구와 누구의 관계니? 개별 시민들과 그들의 정부 사이의 관계를 민주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보고 있다. 바로 위의 얘기에 의한 이제 요약이 들어간다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니? 답은 1번이지. 지지. 뭐에 대한 지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지. 뭐 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지. 답은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일 변형 문제 나온다고 하면 빈칸에 있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맨 마지막 이제 결론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고. 그 다음에 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친 부분은 뭐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아주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뭐 그런 단락은 아니었어, 사실. 어쨌든 요즘은 그런데 이렇게 주제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 A는 B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 이 글에서 이제 A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인터넷. 정부가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것. 그것이 어떠하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래쪽에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 구조라는 걸 명심하면서 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